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치 상황, 폭발적인 한타.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KT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 3. 지난 시간 KT VIPL 시즌 3 조별풀리그 2일차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역시나 명경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이지투 윈, 한국의 무적함대, 그리고 핵이 각각 1승을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조별풀리그 3일차 경기가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팀들이 먼저 2승을 차지해서 4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네, 게임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KT VIP의 자, 시즌 3. 자, 오늘은 3일차 경기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마스터 게임 전문가 박태민 씨, 그리고 박용욱 씨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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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베인글로리. 지난 일요일에 진짜 멋지게 물러섬도 그런 박빙이 되게 펼쳐졌고, 오늘은 한 경기씩 치른 가운데 두 번째 경기를 각 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에이스를 제외한 모든 팀들이 승리를 거둔, 그쵸?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이런 이제 팀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의 팀들 간의 대결이라서 더욱 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진짜 강자 핀라는 경기가 나올 되는 거죠, 오늘 경기 끝나면. 그렇죠. 어느 정도 그 1승씩 거둔 팀들이 오늘 경기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승리를 거두고 2승을 하게 된다면은 4강에 거의 뭐 유력하다고 가라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는 내용들 많이 있는데 하나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현장에 오신 분들, 진짜 선물 쏟아집니다. 네. 먼저 구백 아이스부터 시작이고요. 또 티어2 스킨을 드립니다. 예, 알파 이제 티어2 스킨을 드리는데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 또 이것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퍼스트 블러드 이벤트가 있고요. 또 최고급 액세서리를 드리는 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또 이거 말고 그 외에 또 드리는 게 있어요. 뭐 어떤 데는 뭐 영어 쿠폰도 드리고 많은 거 드리니까 현장에 오셔서 베인글로리 맛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체 기원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자, KT VIPL 시즌 3입니다. 총 상금 8,000. 네, 총 상금이 8,000만 원이고요. 우승 상금이 4,000만 원. 그리고 이제 7등부터 12등까지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4강 이상은 올라가야 그래도 좀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회식비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와, 근데 그 5, 6등이랑 7, 8, 10등 꼴등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50만 원 차이 납니다. 네. 자, 먼저 각 팀이 한 번씩 돌았어요. 일단은 뭐 상위에 있는 이제 시드 팀들은 또 다 승리를 거두면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아래쪽에 있는 뭐 이지트윈, 뭐 무적한데 핵, 좀 예상을 했던 이런 팀들의 승리도 있었고, 생각을 좀 못했던 뭐 팀 GL이라든가 뭐 이런 팀들이 예상보다는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기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좀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갱스터스와 헌터스의 경기력이 좀 놀라웠다. 생각보다도 셌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확실히 갱스터즈와 헌터즈가 아무래도 그 과거의 VIPL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그대로 또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가장 이변이라고 한다면은 인퍼머스의 선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2연승 도전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경기라서는 이제 두 팀이죠. 갱스터즈와 이지투윈, 그러니까 미중 또는 중미 대결이네요. 그렇죠. 갱스터즈는 이라키 조로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선수들이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주고 팀 색깔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자,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From NA 갱스터즈입니다. 네, 갱스터즈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컬다믹 게이브질이 나갔지만 갱스터즈 본연의 색깔은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라키 조로가 그냥 기존의 갱스터즈의 색깔 그대로 경기를 펼칠 수 있게 후지 선수가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또 렉스 선수가 정말 서포트를 잘 해주면서 갱스터즈의 강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은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뀐 뒤는 진짜 예전 DNA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포지 선수가 확실히 팀의 그 허리 역할을 정말 잘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타할 때마다 앞장서서 탱커와 딜링을 다 해주다 보니까 일라키 조로 선수가 한결 가볍게 한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다음 이에마스 팀을 소개해 들어가겠습니다. From China 이지토 윈입니다. 네. 이지투윈, 일단은 뭐 LMPK라는 선수가 이번 대회에는 좀 새롭게 합류를 했어요. 레이너로 합류를 했는데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반까지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가바라 선수의 포트리스가 6랩 이후에 궁극기의 그 엄청난 힘을 받아서 거의 역전승을 해냈습니다. 그만큼 중후 반에 들어서의 운영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집트인이 굉장히 좋은 실력을 지녔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헌터스의 형제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매치업이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일라키조로 선수가 또 림보 장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선수 상대로 또 NFPK 선수가 림보를 보여줄지. 네. 그러니까 이집트인이 이기긴 했는데 좀 처절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전체적으로 또 봐도 뭐 평균 일단은 뭐 KDA가 별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밀리면서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관심 모은 선수 이 두 선수입니다. 네, 푸즈 선수가 이제 정글러로서 맹활약을 해줬고 바바라 선수는 지난 경기 때 로모로 네, 활약을 또 해줬고요. 네, 로모다 보니까 CS가 네, 낫죠. 네. 뭐 원래 포지션은 사실 정글인데 뭔가 좀 이제 정글이 아닌 로모로 또 나와서 굉장히 상대방에게 뱀픽 싸움에서 혼란을 주는 또 이런 전략을 또 들고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1, 2위에 차 때 이 글레이브와 포트리스가 제일 핫했습니다. 픽률이 원투로 가장 높기 때문에 오늘 뱀픽에서 이 글레이브를 누가 가져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가네요. 네, 특히 포트리스는 승률도 높았습니다. 네, 글레이브는 약간 승률도 달라요. 그렇죠. 글레이브 뭐 정글 쪽에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포트리스는 이제 뭐 말 그대로 1티어 지금 로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영웅들을 밴을 할 확률이 높아요. 양팀 모두 상대방에게 포트리스 주기 싫고 글레이브 주기 싫을 겁니다. 네, 자 바로 뱀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지오는 좀 무난한 밴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로모가 로모를 양쪽 다 밴하면서 로모를 먼저 가져오는 뱀픽이 제일 무난하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단을 그래서 좀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포트리스 잘렸습니다. 이게 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핑과 뭔가 그 라임의 그런 조합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단을 가져가면 캐서린을 가져갈 거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것들을 깨는 모습들도 언젠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포지 선수의 글레이브를 좀 저격하는 느낌으로 먼저 가져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인 것 같네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주기 싫다면 먼저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글 쪽이 좀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링고. 그러니까 뭐 링고나 스카이는 이라키조로가 워낙에 잘해서 그 영웅을 그냥 주더라도 정글 쪽이 사실 좀 애매해졌어요. 글레이브 외에 정글로 이제 뭐를 가져갈지 일단 스카이와 흑길. 네, 아무래도 그 생존기를 좀 생각을 한다면은 뭐 링고라든지 뭐 그 복스 같은 것도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냥 맞받아치면서 우리도 들어가겠다라는 느낌으로 흑길 스카이를 좀 고른 것 같습니다. 스카프를 마무리해주면서 일단은 뭐 스카프, 글레이브, 캐서린, 스카이, 흑깃, 아단 이렇게 가져갔네요. 네,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보시죠. 조합적으로 봤을 때는 갱스터즈가 굉장히 강력해 보입니다. 이트윈이 손발이 척척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됐네요. 1세트입니다. 어떤 모습을 쓸지 직접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갱스터스가 자, 블루로 플레이합니다. 이즈토빈이 자, 레드. 네, 뭐 선수들에 대한 선수들이 뭐 영웅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할 때 그 스카이를 좀 상당히 고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 2회 차를 합쳐서 스카이가 네 번 픽이 되면서 1승 3패, 승률이 25%.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스카이는 또 이라키조로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이게 스카이를 가져가면서 포트리스를 밴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괜찮고요. 포트리스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영웅인데 스카이가 좀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어제 방금 이 단말기가 세로였나요? 설마? 저 잘못 본 거겠죠? 네. 예. 자, 빠른 지원으로 최대한 정글 쪽에서 좀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자, 붙진 않습니다. 자, 레인에 있는 자, 이라키조로고요. 네, 이라키조로 선수가 콜을 해 줬겠죠. 지금 싸우지 말고 그냥 빠져라. 네. 그렇죠? 네. 싸우면 정신 나간 겁니다, 사실은.
네. 상대편 세지고 레이너 레이너 있는데 이쪽에. 네. 지금 캐서린을 하고 있는 지금 데뷔렉 선수가 지금 정면 쪽도 그렇고 레인 쪽도 그렇고 네, 날카롭게 지금 계속 잘 찔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뭐 바바라 선수가 정글을 좀 픽을 하면서 예, 기존에 일단은 포지션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CS 차이가 일단은 레이너들 간에서는 조금은 벌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스카프가 레인을 미는 게 굉장히 좋은 영웅이다 보니까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네. 네, 상점을 한번 내려오기 위해서 네, 팀원들이 다 같이 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한 명 끊기지 않게 묵지 다니는 것은 안정적이긴 하죠. 네. 근데 뭐 물론 뭐 캐서린이 한번 레인을 한번 찔러주긴 했는데 어쨌든 스카프가 레인을 지금 자리를 몇 번 비웠거든요. 네, 그런 점이 CS에 영향을 좀 끼치기도 합니다. 지금 스카이와 스카프의 CS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죠. 네. 자, 데뷔렉스. 자, 캐서린 대기 좀 푹 한번 찌를 준비합니다. 근데 뒤. 이쪽에서 캐서린이 계속해서 이제 잘 봐주고 있어요. 데뷔렉스 선수가 일단은 LMPK를 잘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저렇게 본인이 좀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는 흑기시 스카프를 확실히 좀 물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버티기에는 이지투인 쪽 조합이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그 초중반에 뭔가 블레이브가 보여지고요. 근데 벤츠 사진은 이런 거 놓치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보이면 들어갑니다. 네,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뭐 크게 데미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물면, 아니, 보이면 물어요. 네. 그렇죠. 언제나 조심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네. 아 이게 중반으로 넘어갔을 때 확실히 갱스타즈 쪽 조합이 조금 더 강력해 보이는 게 좀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흑기과 스카이 동시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스카프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바바라 선수도 성장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정글관에 비교를 해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고 글레이브가 이제 스카이의 뭐 무차별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야세도진으로 사실 끊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스카이를 좀 약간 뒤쪽으로 빼게 만들면서 스카프에게 세 명 다 돌진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레인 밀어놓고, 네, 레인 밀어놓고 이렇게 혹 그 합류. 지금 일라키조로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 CS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먹으면서 동시에 합류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스카프랑 지금 CS 차이가 거의 10개 가량 나고 있죠. 네, 별 데미지 없이 가는 겁니다. 이거 소모값이 좀 최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극초반에 합류를 두 번씩이나 하면서 예, 좀 레인을 좀 많이 비웠던 LMPK 선수가 CS가 좀 부족하고요. 자, 35대 47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자, 교체 한번 푹! 빠르게 레인을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 정글과 로모가 와서 갱킹을 했을 때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한 위험성을 데뷔렉스가 잘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바바라 선수도 정글에서 꾸준히 성장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글레이브가 성장을 잘하는 게 이 매치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스카프도 스카프지만 아, 이 CS 차이가 레이너 간의 CS 차이가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것이 이지투인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들어와요. 예, 보이면 예, 바로 들어오거든요. 합류 자체가 갱스타즈가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3대2 구도로 나오다 보니까 이지투인 네. 입장에서는 예, 바바라 선수와 그 데뷔렉 선수가 계속 쫓겨다니고 있어요. 예. 3대2면 묵자씨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어요. 알게 모르게 하나씩 그 정글 몹을 좀 뺏어 먹으면서 상대방 정글 쪽에 성장을 좀 방해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다시 오죠. 자, 반피! 아, 이번에 괴로 차단! 딱 차! 네. 흑기시 6렙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금강까지. 그죠. 아, 이건 넘어야죠. 상대편 없는다면 스카프가 맘만 먹으면 이것도 스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카이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스틸 못하도록 약간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네 거의 다 먹었죠. 자, 캐서린이 옵니다만 스마크타. 네. 일단은 갱스타즈가 가져갔습니다. 네, 괜히 왔다가
아니 골드마인 저지도 못했고 목숨만 날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1이었죠. 네, 본인이 정말 그 본인 희생하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질 못했어요. 네. 결국은 아 이거 초반 스노우볼이 좀 빠르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갱스타주 쪽으로. 그렇죠. 자 다시 요거 이거는 뭐 손 두 개로는 먹기가 힘들었어요. 예, 상대방 세 명이라서 손이 네. 여섯 개였거든요. 맞습니다. 순간적인 또 점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강 스타일 스틸하기는 캐서린으로는 좀 힘들었죠. 자 그러면서 쇼핑 마치고 이제 전장으로 합류합니다. 이라키조로. 글레이브 바바라가 탄성궁이 나온 상태. 반대로 일단은 푸지 선수는 만년한 철이 나오면서 약간 주력 딜러를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구도예요. 이제 좀 싸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라키조로 쪽으로. 자 추격. 아 카이딕 좋죠 이라키조로. 자 어이. 아 렉트. 네 한 번 잡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사실 앞수리 기동을 해서 글레이브가 그 야수의 돌진으로 스카이를 배달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아단이 지켜주려다가 네 이거는 스카이가 좀 무리한 게 있죠. 네. 이 교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제 이주인이 좀 이득을 거뒀고요. 스카프가 이제 신화의 종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LMPK가 이제는 딜이 나옵니다. 딜이 나오면서 갱스타즈가 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 영웅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끊겨지지. 완전한 철로 슬로우 걸었고, 네. 하나하나를 끊겨먹으면 안 돼요. 아, 이제 아다로스 좋아요. 네. 자, 데빌렉스! 죽고 아, 잘 피했죠? 야, 오, 알았죠. 잡았는데, 마지막. 쫓아갈 수 있나요? 자, 스카이! 와, 스카이가 나가고요. 인정대위에서. 와 이거 보디 바바라가 근데 이거 진짜 예. 잘 싸워줬어요 지금은. 바바라가 내가 어떻게 하나 바바라 이러는 듯이 정말 잘 싸워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금강이랑 이런 거를 잘 이용해가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갱스타즈가 처음에 다소 좀 무리한 감이 있었습니다. 3대2 구도였거든요. 예. 자 아단이 뒤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2대2가 됐습니다. 간신히 나왔죠 이거. 네 여기서 파고들면서 네, 합류가 네, 이스트윈이 더 빨랐고요. 그래서 네. 2대3 구도에서 위상차 폭격 위치가 좋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를 잡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바바라가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딜을 정말 잘 넣어줬어요. 그리고 불똥 때문에 네, 추가 딜을 넣지 못했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한 단 세게 붙었네요. 그래서 이스트윈이 두 명이 죽었습니다. 6대3.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간에 LMPK를 노리기 때문에 LMPK가 뒤로 빠지면 딜로스가 생기고 그 빈 공간을 바바라가 막 메꿔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약간 좀 밖으로 이것도 당했죠. 안나인은 그냥 먼저 녹아버리니까 캐서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3대 2 구도가 나와버렸습니다. 아, 그럼 픽볼 예습입니다, 갱스터즈. 그렇죠. 아무래도 이집트인 같은 경우에는 캐서린과 글레이브가 아군을 지켜주는 정도로는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영웅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지투 윈이 오히려 이니시를 걸고 싸우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줘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자, 토스! 아헤이! 스톱마드 반대쪽으로! 바바라와 네. 데빌엑스가 들어가서 뭐 스카이를 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미리 들어가는 쪽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서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글레이브가 야수의 돌진으로 배달해준 상태에서 캐서린이 무자비한 추격으로 스턴 넣고, 네, 잡는 이렇게. 그런 그림 만들어야죠. 네. 근데 앞서서 이니시에는 일단은 배달이 잘 제대로 안 됐어요. 방생되는데요. 네. 밀려나갔죠. 배터피. 스카이 빠져있어요. 토스 아, 이거죠. 렉트 먼저. 네. 영감으로 잘 막았습니다. 네, 와, 스카이 이동기 테러 차단! 아, 이상 차단으로 네. 테러 차단하면서 네. 아 이게 이니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끝까지 오는데 에이스! 야, 세맥이 그냥 풀로 쌓여있어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져있던 스카이가 합류하자마자 확실히 딜이 달라지죠. 그리고 테러 차단이 네. 전경속도가 도망간 듯 적이 내 앞에 있어요. 빨리 끝냈어야 돼 이때. 네, 그래서 아단이
살았던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모든 네. 딜과 그 스킬과 궁극기를 사용을 했는데 네. 네, 아단이 살다 보니까 연기시 오면서 아이 누굴 거세요 이락수저로. 기시라는 존재가 이렇게 또 무섭게 다가옵니다. 진짜 돌진을 했을 때 수정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영웅들이 많이 까다로워요. 만년한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슬로우가 계속해서 걸리기 때문에 도망가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만년한철 보니까 저 가운데 있는 흑깃 맨 첫 번째 아이템 두화. 그리고 이니시를 걸었을 때 아단을 배달을 한다. 네, 간단한? 그거는 탱커 배달 이거 아니에요? 네, 네, 아니죠. 그냥 폭탄을 배달하는 거예요 아군에게. 네. 네, 우리 네, 좋은 날의 시간. 와, 싸움 붙었죠? 아, 이번에도 하나 죽었어요. 벌써 하프가 도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LPK가 너무 빠르게 녹아버렸고. 네, 아, 우리 픽퍼 가면서 전원 생존. 아, 그렇죠. 에이스. 아, 그러니까 이게 극기 자체가 8레벨 이후에, 그러니까 꿰뚫기가 그냥 다 개발되고 나서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너무 세요. 그러니까 풀로 그냥 스태트 찍었을 때 너무 세다 보니까 8레벨 이후 때는 진짜 LMPK가 살기가 힘듭니다. 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지트윈이 그 조합 자체가 좀 어중간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죠. 네, 확실하게 들어가기에는 들어가는 조합으로 또 하기에는 그 스카프가 한 박자 쉬고 진입하는 영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갱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니시가 열리면은 다 파고들면 되거든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돈 차이도 지금 뭐 6,000대가 나고 있고요. 큰 차이를 앞서갑니다. 이제 13분. 좀 있으면 이제 크라켄도 나옵니다. 네. 흑빛이 중간까지 나오면서 네, 앞에서 정말 이스트윈 같은 경우에는 흑빛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요. 네. 아, 이거 싸우는 구조가 어떻게 싸워도 지금 웬만하면은 게스타즈가 지기가 어렵거든요. 아, 살아가는데 적었으면 안 되는데 계속 다다다다다 앞선이 들어버렸어요. 여기 LMPK도 이거 어쩔 수 없이 써긴 쓰긴 했지만 예. 딜을 넣기 전에 상대 딜이 너무 세요. 다이브. 아, 정말 무자비하게 쏴야 되네요. 그렇죠. 갱스타즈가 들어오다 보니까 스카프가 포지션 잡느라고 저 뒤쪽으로 빠지니까 그냥 글레이브부터 때려주네. 네. 네, 갱스타즈 화력 멋있고요. 네. 배그로 에이스 띄면 뭐 미니언도 세지고, 이 몹도 세지고, 거기에 뭐 피도 차고 엄청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아단을 가져갔을 때 스카이를 좀 뺏어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흑기 다니면 스카이를 본인들이 좀 가져갔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네. 둘 다 줘버리니까 이게 돌진 조합으로서 너무 세요. 네. 그러니까 돌진 조합을 상대로 정말 캐서린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너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또 드는 한타였고요. 네. 예전처럼 뭐 타카가 들어와서 심장 가르기 쓰고 뭐 평타 치고 회전격으로 빠질 때 이럴 때는 뭐 캐서린이 진짜 아군 지키는 최고였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양상이 아니에요. 들어오면 한 명을 1.4 하는데 뒤로 빠지기도 전에 그냥 녹아버리는 양상이 나옵니다. 그렇죠. 조금 이제 스카프가 생명기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즈트윈 같은 경우에는 한타의 포지션 자체를 잡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네. 수정 타격 강화제 모두 다 마셨습니다. 아, 오래 안 끌어요. 오래 안 네, 끌어요. 끝내겠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아, 여기서 용 죽여놓고 가면 와 두 명 전사. 네, 일단은 뭐 글레이브가 살아서 돌아가긴 하는데. 네. 네. 자, 20초면 아직 크라켄 빨리 먹어야죠. 크라켄 먹으면서 네. 동시에 거의 경기가 끝날 확률이 높겠네요. 네. 초반에 가마라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게 조합의 확실히 중요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게 흑기시라는 또 영웅이 나오고 나서부터 돌진 조합이 너무 세요. 그래서 포트리스를 밴을 했던 거였거든요. 포트리스를 밴을 해버리면 상대는 돌진 조합을 할 수가 없고 스카이를 우리가 골랐을 때 까다로운 포트리스가 없으니까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냥 뭐 걱정될 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냥 물어요. 그렇죠. 두 명인데 세 명을 무는데요. 그리고 이지트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후반에 대한 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캐서린을 동원해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합류를 하면서 싸움을 유도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갱스타즈가 그 초반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오히려 갱스타즈가 합류를 더 빨리 하면서 계속 포인트를 많이 따냈던 정도 주의했고요. 자, 만차이에
무려 14킬 차. 아니 그냥 싸워도 이기는데 그라켄이 안 때렸다니까. 지투인의 앞라인이었어요. 앞라인이 없다 보니까 스카프가 딜을 못 넣습니다. 갱스터즈가 이지투 윈하고 있습니다. 이지투인 팀을 상대로요. 자 푸지 푸지가 뒤로 잘 빠져줬고요. 렉트가 앞에서 잘 버텨주면서 이라켄이 버리네. 아다니 한번 쑥 들어갔다가 빠지니까 모든 스킬이 다 빠지고 네. 지진. 아 이거 북미 강세는 계속됩니다. 갱스타즈가 강해요. 갱스타즈는 뭐 기존의 본인들의 색깔을 그러니까 정말 신기한 게 팀원이 바뀌어도 이라키 조루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라키 조루의 성향,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팀원들이 잘 따라와 주니까 본연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력까지 겸비한 이런 모습들이 정말 강합니다. 네, 근데 공격적인데 전투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뱀픽뿐만이 아니라 경기 운영 자체도 굉장히 깔끔했어요. 본인들이 불리한 타이밍, 본인들이 유리한 타이밍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무리라고 할지라도 좋은 한타를 또 만들고 그러면서 승리를 얻어내는 모습 갱스타즈 강하네요. 네, 자, 스카이로드 엄청난 무빙을 보여줬고요. 어, 갱스타즈가 이긴다면 누가 매너보다 매치가 될지 주인공일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뭐 흑기과 스카이 둘 중에 하나인데 흑기 쪽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볼까요? 푸지가 근데 두 번 맞는 건 좀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라키 조로 쪽으로 둘 다 잘했어요. 네. 딜을 신경을 쓴다고 그냥 녹여버리죠? 그렇죠. 이게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면 좀 부담이거든요. 네, 이지투인의 글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이제 캐서린밖에 없다 보니까 좀 부담일 텐데 반대로 이제 갱스타즈의 흑기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세 명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죠. 레이너가 제일 깊이 들어가요. 상대편 최고까지 가니까. 자, 이 장면 멀리 있다가 스카이 합류 후에 쓸어담습니다. 그러니까 LMPK가 계속해서 레인에서 정글 쪽으로 합류를 잘 해줬지만 그 합류가 의미가 없었고 CS 차이가 초반에 많이 벌어졌다는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바바라 선수에게 기대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바바라 선수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조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본인이 누군가가 이제 들어온 거 끊을 수도 없는 거고 들어가서 이니시를 할 수도 없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네. 매너부터 매치 누굽니까? 아, 이라키 조로네요. 오, 쉽게 1대수. 사실 뭐 푸지 선수가 받으나 이라키 조로 선수가 받으나 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 잘했죠, 솔직히. 이라키 조로 선수의 공격성. 아, 오늘 근데 킬은 또 제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 10킬. 116이라는 자 좋은 KDL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끌었습니다. 그러면 갱스타즈의 우리 이라키 조로 선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 네, KT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 3 A조 세 번째 경기 보고 오셨는데요. 이지투윈과 갱스타즈의 경기 보고 오셨습니다. 승리팀은 갱스타즈죠. 자, 오늘 MOM존에는 이라키 조로 선수 모셨습니다. Hi, long time no see. Thank you. 네.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북미 최고의 레이너라는 그런 명성답게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And you're back again to VIPL as the best laner from NA. How do you feel after your first game? It felt really good. I mean, being back here feels really awesome, to be honest. My experiences so far coming here has been all really good, so I'm just excited to be back. Yeah. 네, 물론 한국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이번에 온 거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팀원들도 있고 더 기분이 새롭고 좋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시즌은 더욱더 뭔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초반 3인 합류가 굉장히 빨라요. 이런 전략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So it looks like you guys are more aggressive this time. Was that, and you guys are diving into the jungle with all three of you? Was that prepared before the game? Definitely, we have been working on our synergy for a while now. I wouldn't say if we're more aggressive than we used to. I think it's kind of a similar play style. We've always been playing aggressive. But yeah, it was planned. Like we always try to get rotations where we're all doing the same thing together, and that's that team goal for us. 옛날에 했던 팀 스타일이랑 스타일적으로는 비슷한데 좀 더 시너지를 맞추다 보니까 그 시너지를 믿고 나서 그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팀 스타일 자체는 아직 옛날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자 A조에서 가장 먼저 2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4강을 위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는데 조별 플리그 전승 자신 있으신가요?
So this is your second win, and it looks like you're, it's going to be an easy way to go into semifinals. Can you take all win streak all the way to the finals? Do you think it's possible? I think it's definitely possible. I wouldn't say it would be easy, and I wouldn't even say our last match in the group stage is going to be easy either. But we're looking strong, I would say. Like, I feel that we are starting to build the synergy that we need as a team. Hopefully we can get to the finals and hopefully we can win this whole thing undefeated, but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easy to do. 물론 전승을 해서 이기면 좋겠지만 이번 다음 경기도 이제 남아있고 4강 하기 전에 경기도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 네. 결승전 갈지도 아직 확실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임한다고 하십니다. 네, 다음 게임은 이제 아마테라스 게이밍과의 경기인데 사실 갱스타즈의 푸지 선수가 저번에 아마테라스 게이밍이 조금 약간 우리의 라이벌이지 않을까 에이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마디 해주시죠. 아마테라스 게이밍에게. So next game you guys are up against Amaterasu Gaming. And how do you think about the team? I think the team is pretty strong, and the biggest factor going against that team is that we don't know much about them. They come from a region where there isn't too many footage that we can scout, too many information that we can look into to understand the team. So there's always that factor going into the match that they could pull something that we completely don't expect. At the same time, I think just us as a team, we're going to be able to handle it if we just focus on ourselves and our gameplay. 그 아마테라스 게임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만큼 어떤 걸 준비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두렵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하던 것만큼 계속 시너지를 팀워크를 맞추고 하면은 그래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북미와 남미의 대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키조로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네, 저는 비조 경기 끝나고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갱스타 선수들 승리 축하드리고요. 자, VIPL 시즌 KT VIPL 시즌 3A로 첫 경기 보내드렸고 잠시 후에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자, 에이스와 인포머스 에이스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팀 캡틴 아메리카